인생의 고민 중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 온갖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뿐만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 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 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마지기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몸뚱이 노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태쓰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 방에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추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젊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저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 원을 줘도 고맙고 2만 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염불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줍니다.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돈 자랑, 말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보너스 탔다. 나 이 정도 돈 있어. 이 말에 한 통 내라.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 보이기 싫어서 한 통장 자랑이 위험을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랑은 남에게 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을 과시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봐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말했으니 말한 값을 치르게 되고 들어준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 주는 친구는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정신적인 관계로 대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 됐다는 말에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지만 그동안 처신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이 없겠지요. 먼저 자신이 그동안 성숙하게 행동해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랑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힘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한 후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 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마지기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몸뚱이 노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탰으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방에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추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젊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저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와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 원을 줘도 고맙고 2만 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염불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구독자분들 중 저희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함과 뿌듯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후원은 저희의 처음 취지와는 많이 달라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후원 대신 간접 후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생필품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살펴보시고 해당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일정 부분은 저희에게 수수료로 남겨집니다. 부족한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